네, 자 외신 반응 함께 살펴보는 월가 브리핑 순서입니다. 유라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 관세 발효 시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도 피해를 입을 것이고 미국 기업들, 전 세계 기업들이 정말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을 것이다 이런 보고서가 나오고 있지만 이 두 나라 간의 전쟁은 이어질 것 같거든요. 외신에서는 현재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어떤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까? 네, 미중 무역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된 내용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일부터 시작되는 관세 전면전이 발생한 가운데 세계가 긴장감 속에서 이번 사항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중국이 미국보다 시간이 약 12시간 더 빨라 중국이 먼저 관세 부과를 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중국의 관리가 중국이 미국이 중국 제품에 먼저 관세를 부과하기 앞서 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일부에서는 선제 공격으로 비난을 받을 것을 우려한 중국이 한 발 뺀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편 전문가에 따르면 무역전쟁 전면전이 발발될 경우 전 세계 경제는 1조 달러에서 최대 약 2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000조에서 2200조 원 규모의 손실을 입는다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브라이언 쿨턴 피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조치와 상대국들의 맞불로 전 세계 피해 규모가 심각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0%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도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쿨턴은 트럼프 대통령이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 그리고 서비스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서면서 중국은 1,88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중국의 보복이 현실화되면 미국은 또다시 맞불을 놓을 것이고 이 규모는 최대 4천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관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미국의 수입 물가가 35%에서 40%나 오르고 국내 총 생산 증가율이 0.5%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이후에 메르켈 총리는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표명했는데 관련 영상 확인해 보시죠. Wir haben jetzt die Zölle auf Aluminium und Stahl und wir haben eine Diskussion, die weitaus schwerwiegender ist. Sollen auch noch Zölle auf Autos erhoben werden im Blick auf die Importe in die USA? Und meine Damen und Herren, das hat Züge dann schon eines Handelskonflikts. Ich will jetzt mal noch nicht weitere Worte sagen. Und es lohnt sich alle Mühe, diesen Konflikt, damit er nicht zu einem wirklichen Krieg wird, zu versuchen zu entschärfen, aber dazu gehören natürlich zwei Seiten. 중국은 이와 협력을 통한 미국 대응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이달 중순 열리는 중국 유럽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무역 정책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 위해 EU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EU는 이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 EU 외교관은 중국은 EU가 미국에 대항해 중국을 지지하고 중국 편을 들기를 바란다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그들에게 그렇게 말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EU 정상회의에서 다자 무역 체제 유지, WTO 개혁을 위한 실무 그룹 설치 등을 확인하는 선에서 성명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 영상을 보신 것처럼 메르켈 총리, 무역 분쟁이 무역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이 말이 굉장히 와닿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쯤 되니까 누구를 위한 싸움이고 어떤 국가가 승자가 될지 어떤 국가가 패자가 될지 알 수 없는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데 불확실성이 하루빨리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북을 합니다. 사실상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뚜렷한 진척 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또 시진핑 주석을 만나면서 상황이 좀 악화되어 가 꼬여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해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 궁금해지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좀 주고받게 될까요? 네, 폼페이오 네. 국무장관의 방북은 외신의 초유의 관심사태인데요. 관련된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3차 방북 직후 일본 도쿄에서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을 추진합니다. 앞서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관련 내용을 브리핑했는데요. 한반도 비핵화의 지속적이고 중요한 업무를 이어가기 위해 폼페이오 장관이 5일 북한으로 출발할 것이라며 폼페이오 장관이 오는 7일부터 8일까지 도쿄에서 한일 관리들을 만날 것이라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폼페이오 장관과 강경화 외교장관, 고노다로 외무상은 도쿄에서 회동해 북미 후속 협상 결과를 공유하고 비핵화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원활하게 추진되어가는 한반도 비핵화 논의에도 여러 가지 잡음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폼페이오 장관과 볼턴이 비핵화 시간표를 두고 충돌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볼턴 보좌관은 지난 CBS와 인터뷰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를 1년 이내에 해체하는 방법에 대해 조만간 북측과 논의하기를 확신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볼턴 보좌관이 폼페이오 장관을 공개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간주되면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에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일부 인사들이 시간표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는 그런 시간표를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1년 내 핵팩이라는 말을 사용한 볼턴 보좌관 발언에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폼페이오와 볼턴의 신경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북한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상당히 부드러워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비핵화 논의 그리고 평화 체제 협상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번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으로 좀 더 진척된 사항들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외신 반응 인라캐스터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